네, 2023 오모아 7위가 드디어 시즌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의 준비된 이제 마지막 경기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기다리고 있는 이 두 팀 대단한 팀들인데 항저우스 바카 그리고 상하이 드래곤즈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매치 프리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샤이 그리고 막 규세 부쉐 그리고 막 전체적인 측면 볼 때 항저우 스파크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자, 항저우 스파크가 이번에 영입을 정말 제대로 마음 먹고 했다는 게 네. 딱 벌써 로스터 보자마자 여긴 그냥 가구가 되어 있구나. 중국 올스타구나. 네, 그렇죠. 그냥 네. 네. 확실히 그냥 오버워치 월드컵을 우승하기 위해 모인 선수들이다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정말 그 중국에 있던 팀들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뽑아서 모아놓은 게 지금 항저우 스파크가 됐어요. 예, 말씀해 주신 그 안에 저희가 더 이상의 뭐 여러 가지 설명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도면 말 다 한 것 같은 그런 수준이고 반면에 뉴 드래곤스 새로운 이런 용들은 글쎄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 아닌 걱정? 실제 경기 보기 전에도 대체로 약간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포지션 변경을 한 플레타 선수도 있고 네. 대체적으로 뭔가 로스터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급하게 최근에 또 이리스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좀 빈자리를 제대로 채워주기 위한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 과연 또 어떨지 한 팀 한 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저우 스파크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잠시 프로필 사진이 나올 거고 오늘 경기 보시는 분들 이미 아는 소식이겠지만 샤이 리프예요. 와, 이 샤이 이거 리프.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듀오를 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로스터에서 이뤄졌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두 명이 한 팀이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그 순간 무조건 상위권을 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그냥 그대로 들었었어요. 예, 정말 어떤 메타가 와도 예. 막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로스터잖아요, 이 딜러 듀오가. 그렇죠. 그리고 또 구시하면 또 중국에서의 뭐 대표 탱커고 또 몽크 랭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확실히 안정감이 솔직히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오히려 확실히 오늘은 항저우가 조금 더 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저우 스파크가 물론 강한 거는 확실해요. 확실하지만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이 뒷라인에 있는 이 랭사 선수가 약간의 네. 기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복을 얼만큼 줄여왔느냐가 네.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국대 딜러 두 명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상대할지 또 이렇게 또 샤이 선수 최고의 기량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나의 BTS는 중계진이라고요? 저희가 그 정도 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사 안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그럼요. 정말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가시아이. 그 나시아이 아니겠습니까? 약간만 정말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경기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하이 드래곤즈, 뉴 드래곤즈. 어떨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데 히스 바이퍼, 그 플래터 선수의 위치가 좀 특이하고요. 그렇죠. 강남진, 그리고 이리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름값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기는 한데 탱커가 플래타 선수 한 명이고 플래타 선수는 얼마 전까지 딜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래타 선수가 결국은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것이 모두 기우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상하이 드래곤즈겠죠.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이 바이퍼 선수도 아직까지는 이제 데뷔전이잖아요, 오버워치 리그.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오버워치 리그라는 큰 무대에 올라와서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제 믿고 보는 또 O2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상당한 또 실력을 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상대팀이 아무래도 실제로 이미 작년에 리브 선수가 없을 때도 항저우 스파크는 동부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강해진 팀이라서 이게 어떨지 좀 기대가 되고요. 눈 감았더니 그렇죠. 플레타가 탱커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세계에선 내가 탱커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게 뭐 포지션 변고 단테 선수도 그렇고 딜러에서 포지션 변경해서 나쁘게 되리라는 확정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능성을 미리 닫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습관이 오히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보면 볼수록 와, 항저우 스파크 실제로 제가 그 연습 때 얘기나 여러 가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 많던데요. 예, 항저우 스파크가 상위권이고 상하이 드래곤즈는 물론 그냥 풍문으로 들어주세요. 예. 재미로 듣자면 상하이 드래곤즈가 현재 동부에서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아그 정도군요. 네. 하지만 연습 시에 그런 것이고 합이 맞아지는 시간이 또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모르는 거고요. 경험 많은 관록 넘치는 선수들과 적절한 시내와의 친구 조합 이런 부분에서 바이퍼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조합이 될것 같습니다. 바이퍼 선수 컨대 출신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 한국 컨텐더스에서 정말 자랑하는 선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와, 소전 기량 한번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막타는 희수 좋은데 평균 질량에서는 샤이 선수 확실히 좋네요. 네, 그리고 약간의 그 소전의 레이군 우클릭 명중률은 샤이 선수가 또 좋은데 이거는 사실 더 봐야 돼요. 네. 이렇게 그냥 재미로 보는 지표니까요. 이 정도면 그냥 서로 잘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선수 다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희수 선수가 이제 런어웨이에 있다가 이제 서부로 갔었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동부 지역 와서 이렇게 또 경기를 펼치게 되는 건데 또 희수 선수가 또 이 저녁 시간대에 요 리듬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실력 보일지 이 부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서부에서 경기를 오래 한 선수다 보니까 이제 동부의 맛을 또 오랜만에 경험을 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뭔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얼만큼 본인의 플레이를 잘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만큼 오늘 경기는 이런 부분이 재밌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또 리그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새벽 리그에서도 그거 나왔잖아요. 서부에서 립과 피치가 서로 싸웁니다. 아,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두 명은 또 서부 가서도 싸우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마저 새로운 시즌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리그 너무 재밌다!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그렇죠. 리그 오늘 경기 내용이 물론 뭐 3-2 풀세트, 3-0 뭐 이렇게 셧아웃 경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사석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버워치 리그만이 주는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버워치 리그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흥미롭고 그렇죠. 한타가 쉴 새 없게 일어나고 또 불리했던 거 피지컬 하나로 뚫어내고 이런 맞습니다. 짜릿함이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이유는 또 저희가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를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잖아요. 예. 그것이 보통 재미가 이제 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경기 실제로 이 플레타 선수의 탱커 전향에 대해서 그런데 상대는 중최탱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만났는데 그러니까 데뷔 무대 자체가 좀 소위 쉽지 않은 그런 상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윈스턴에서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게 공격적으로 포커싱을 얼마나 잘 많이 맞춰주고 핑퐁하는 과정에서 체력 관리가 잘 되냐가 이게 많이 갈리는데 예. 이 숙련도 이슈가 얼만큼 차이가 안 날지 좀 봐야겠어요. 저 지금 플래시럭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저 방송에서도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는 방금도 플래시럭스 시절 자리야 하던 플레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에이펙스 시절에 플레타 네. 선수를 이제 적으로 만났거든요. 예. 이제 메타 아테나 시절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점 세 개나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 걱정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나 지금 마음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맞죠? 지금 보는 것 자체가 무섭다. 이런 쪽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경기에서 또 붙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경기는 정말 사실 이 경기도 댈러스 물론 광저우 차제의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댈러스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될지. 맞아요. 예. 경기에서 오늘 봤더니 세상 이거 뭔 걸 3-0 스코어를 받으면서 오히려 압도하는 팀은 바로 어디였죠? 광저우 차제였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선수들의 접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첫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 되게 많죠. 그렇죠. 중계진이 오늘 또 직접 인터뷰도 했었고요. 저도 처음으로 리그 선수도 인터뷰해봤잖아요. 그렇죠. 동부에서 중계진이 직접 선수를 인터뷰한 거는 처음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처음이었었고 무엇보다 저는 오늘 화질에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실제로 집에서 TV로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런데 4K를 볼 수 있대요. 그렇죠. 오늘 온라인으로 봤을 때 4K까지 화질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점수 강도라고요. 상하이 드래곤즈가 승리하기를 승리 내놔라. 상하이 아직 또 광팬들이세요. 진짜 팬분들이 많이 놀러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드리머즈 또 팬이라고. 저희 또 컨텐츠도 저희 다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상하이 팬 돼서 또 이렇게 또 응원까지 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저 오늘 경기 그래서 1경기를 저희가 빨리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의 모습을 양 팀이 보여줄지 준비가 됐다라는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준비된 첫 번째 전장은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전장이 나오면서 앞선 경기에서 많은 팀들이 위성 위주의 운영을 많이 해줬었는데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라마트라, 라인하르트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탱커 변화를 좀 줬을 때 단테 선수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 단테 선수는 탱커 전향함과 동시에 이 둠피스트로 대활약을 하면서 바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 준비된 경기에서 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번 경기에 슬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와 샤이가 한 팀에 있다. 이건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아 진짜 이 두 선수가 어떤 영웅을 누가 하더라도 딱히 공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사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이 또 몇몇 영웅에만 특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보통 일반적이었었는데, 이 두 명은 아무거나 해도 다 된다, 대체로 된다 라는 것이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제 가자 가보자 뭐 이런 분들 계신데요. 아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접속을 했었는데 약간 좀 튕김 이슈가 한 명 있었대. 아.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오히려 좋죠. 아 오히려 좋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조금이라도 저의 말이, 저의 목소리가 이 방송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창식도 두 시즌째죠 벌써. 그렇네요. 시간 빠르죠. 1년이 해수로 1년이 넘었어요. 네. 창식 작년 스쿨 토너먼트 하다가 테스트 방송이었었고, 거기서 가능성을 못 보여주면 저희가 과연 또 봤을까. 하지만 데뷔 전부터 잘해가지고 리그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는 몰랐어요. 그 실무 면접이었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카메라 테스트 같은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들 그런 거 합니다. 예. 네. 게임 준비됐습니다. 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경기에 가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두 팀 모두 멋진 경기로 정말 보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팀 다 일단 지금 시작하는 조합 자체는 송트로 시작을 하고 딜레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네. 또 아까 비슷한 것으로 대치를 하면 불리한 건 항조우고요. 반면에 대치하면서 순면일변 변수를 보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 차이 때문인데, 다 해킹이 됐지만 이리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 오히려 랭선 위기. 근데 자리를 밀어내는 과정에서는 항조우가 지금 포지션이 좋긴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첫 번째 킬이 나오지 못하겠는데 리브의 전에서 잘 들어갔죠. 해킹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구시에도 뭐 무난하게 뭐 잡힐 각은 아니고요. 네, 자 구시 버텨주면서 이러면 거점은 항저우가 좀 유리하게 가져올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러면은 항저우 입장에서는 그냥 무리하지 않고 탱커만 갈아내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비비는 과정이 아니라 거점이 넘어갔습니다. 이리스. 근데 힌트 없으면 이것도 힘 급격하게 빠지죠. 자, 균형이 많이 무너지는데요. 그렇죠. 이거 체력 관리하다가 한 번에 또 들어갈까. 안정적으로 빠져줍니다. 네, 또 좋은 자리에서 2층을 점거하고 있는 항저우 스파크입니다. 자, 상해 드래곤즈 입장에서 날카로운 모습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이 리브 이 두 선수가 해킹을 통해서 송브라 한 번, 트레이스 한 번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주는 움직임 네. 너무 좋아요. 하지만 방벽으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벽이 커버하는데 빠졌다 보니까 또 지리 타이밍이 밀리는 거죠, 플래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음번을 바라보고 있는 항저우 상해 드래곤즈인데 킬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대치하는 과정에서 나노를 좀 빠르게 채워냈다 보니까 예. 이번에 뭐 나눔 리턴 이렇게 강하게 한번 밀고 들어갈 만하죠. 자, 그래서 리브 선수가 역시나 뭐 2킬 중에 2킬 모두 다 리브의 손에서 막타가 나왔었고, 자 상하이 드래곤즈는 킬을 만들어야 됩니다. EMP? 근데 문제는 여우길도 왔고 EMP가 빨리 왔기 때문에 EMP로 그냥 무난하게 하나 끊어내는 움직임! 3명이 맞았어요! 이거 뒤늦게 나누로 반응을 해보긴 했는데 네. 이 앞라인에 소브라 트레이서가 없다 보니까 화력 집중하게 애매하죠. 딜이 안 나와요. 그렇죠. 플래터 선수도 좀 킬을 하나 했습니다만 이 킬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웠었고, 근데 확실히 여우길까지 해주는 건 사실 이미 많이 기세가 기울었는데 예. 좀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려던 거였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과투자가 될 수는 있지만 흐름을 한 번 더 주지 않겠다는 생각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상하이 드래곤즈의 돌아오는 소리 방벽 또는 EMP가 있기 때문에 네. 항저우 스파크는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근데 여우길이라든가 소리 방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먼저 변수를 보는 게 아니라면 힘들죠. 자, 바이퍼 선수도 오버트리거 데뷔전인데 상대방이 리브예요. 이를 압박하는 이겨내야 됩니다. 선대포 이렇게 잡아버리잖아요. 예비! 근데 일단 교환인데 탱커가 있는 상하이가 이제 훨씬 좋은데, 문제는 리브를 어떻게 막아요? 이거? 이 파고들은 리브가 이거? 이야! 이거 말문이 막혀버리는데요? 터치가 되긴 됐는데 네! 제가 비트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남진! 터치가 일단 됐고요. 자, 그리고 원시의 분노도 있습니다. 이러면 원시의 분노랑 소리 방면을 어떻게든 그냥
빼내고 이번에 예. 돌아오는 솔리방면 EMP로 가겠다라는 항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뺏어 와야 되는데요, 플레타도? 그렇죠. 이러면은 일단 상하이 드래곤즈도 솔리방면이 있기 때문에 유지력은 있... 이리는 솔리방면이죠? 근데 잘리는 EMP가 있습니다. 아, 심지어 이거 이러면 솔리방면 찍고 EMP 마무리 되는 각이 나왔죠, 한국 입장에서. 이거 희망이 예 정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소리방벽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모습이죠. 네, 이러면 두 팔 벌리면서 EMP를 사용할 준비 중인 샤입니다. 아, 근데 확실하게 마무리하려고 계속 아껴주고 있어요. 예, 100% 이게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상하이 드래곤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 상하이 드래곤즈 결국 이렇게 100대 7 항저 스파크 예상대로 들은 대로 강합니다. 현재까지는요. 와, 이 지금 솜브라 트레이서들이 야, 이건 딜라인을 그냥 흔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잡아요. 맞아요. 특히 영데스 딜러 두 명 다 영데스고 무엇보다 막타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대단합니다, 리브. 아, 그리고 여기서 EMP도 너무 잘 들어갔죠. 3인 EMP. 아, 깔끔하게 들어가야 되는 인원들만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포커싱도 하나, 둘, 셋 순서대로 서로 약속한 것처럼 들어갔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는 킬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조합 변화를 주는군요.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롱레인지 우리는 아나를 기용하는 만큼 약간 지키면서 가자. 전술을 보겠다 이거죠. 대체 맞습니다. 다시 한번 트레저 그리고 히스 선수의 한조 확실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픽입니다. 일단 서로 방벽 교환을 하고 예. 아, 근데 구체가 체력빨리 이러면 되죠. 상대가 한조가 있다 보니까 이러면 또 모르면 히스 그렇죠. 이제 구체가 한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러면은 그러니까 방벽 싸움에서는 훨씬 빨리 깨지거든요. 네, 게다가 또 맞아보면 데미지가 상상 이상이다 보니까 한조의 장점을 잘 살려줬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상하이 드래곤즈도 이 초반에 스노우볼을 계속 거리를 벌려주고 사이드를 쳐내주면서 한조로 이득을 봐야겠죠. 그렇죠. 한조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오래 또 싸움이 길어지면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 솜브라 트레이서 윈스턴의 다이브만 안정적으로 견뎌내준다면은 희수가 해줄 수 있거든요. 자, 이리스. 자, 물렸고 포드네요. 자, 어려웠습니다. 교환. 근데 일단 교환이긴 한데 구쉐가 체력 관리가 안 돼서 한번 빠지고 문제는 힐러가 있고 구차이다 보니까 유지력이 있어서는 한쪽은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희수가 이건 좀 큰데요. 이미 접근 자체를 허용해버리면 예 한쪽은 아무리 잘싸도 어렵죠. 구도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플랜타를 쫓아가고 있는 구쉐입니다. 지금 마지막 캐치 잘해주는 구쉐였고요. 네, 첫 번째 한번 경합에서 패배했습니다만 바로 수복해버리고 있는 항저 스파크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상하이가 결국 한조랑 아나를 기용하는 만큼 상대방의 턴을 한번 흘려내고 뭔가 받아친다라는 느낌인데 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구도 네. 자체가. 자, 그렇게 변수 킬이 이것저것 나와야 되는데요. 하지만 바이퍼, 펄스 폭탄 준비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오버워치 리그가 어려운 곳인데요. 그 첫 펄스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일단 탱커한테 견제 잘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도 다이브 견뎌냈고요. 빠지는 과정에서 펄스 폭탄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몽크샷의 여우길 덕분에 이번 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 먼저 뛰고 여우길로 호응이 이리스. 해킹 포커싱. 그렇죠. 좁은 구역에서 이거 좀 크게 넘어지는데요. 그렇죠. 이러면은 오히려 리스폰이 꼬이게 되면 더 많은 고점 게이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기술을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닌데 예. 아주 기본적인 점유율을 올려주고 있는 항저 스파크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상하이 드래곤즈가 초반에 거점을 가져와냈고 이후에 구급기를 차곡차곡 잘 쌓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EMP 뭐 나노 또는 소리방벽으로 카운터를 쳐요. 그러면은 또 견디낼 만하죠. 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물론 1경기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EMP 턴에 대체로 손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상하이 드래곤즈. 그러니까 호응이 빠르게 잘 돼요. 용의 격. 자, 사용이 됐습니다. 자, 희수. 일단 항조가 그냥 재빠르게 잘 피해낸 것 같죠. 자, 샤이를 좀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구시의 체력 관리가 그렇죠. 자, 최대 실패 다시 한번 해킹해 놓은 장소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구시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EMP 탑 보겠다 이거죠. 플레타 나무 플레타 뛰었어요. 자, 그러면 킬까지 이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데미지가 그렇죠. 항조 딜라인 그냥 그냥 견뎌냈죠. 예. 네. 자, 이엠 여기서 피트. 아, 맞소리 방명인데 희수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파이퍼 선수도 그래 파이퍼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샤이크 원 그리고 헬멧. 그리고 심지어 이거 플레타는 원시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더 예. 볼 수 있죠. 근데 몽크 선수가 2연킬 방금 이 한타에서 이거 미소 클릭. 원시의 분노. 원시의 분노 못하고 눌렀습니다. 아, 근데 일단 그래도 상하이가 거점을 빼앗아 이득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킬이 안 나와요. 네, 킬이 안 나오고 오히려 역으로
아하. 잡긴 잡았지만 예. 오히려 항저우 스파크도 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플레타도 체력 관리가 많이 어렵죠. 전선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상하이 이런 거점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근데 기대값이 없는 게 지금 몽크는 여우길이네요. 그렇죠. 괜찮나요? 이러면 거점을 강제로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우길 러쉬 이걸 견뎌야 됩니다. 상하이 드래곤즈 이거 많이 부담스럽죠, 들어오기가. 네. 자, 여기서 플레타 체력 관리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점 핑퐁하면서 차이, 아하, 또 몽크예요. 이러면은 화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는 한타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이퍼도 이제 아하, 와,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두 번째 라운드 역시도 주인공은 항저우 스파크가 됐고요. 스코어 2대 0 됐는데 전체적인 속도에서 와, 항저우 스파크 샤이 리브가 함께한다? 그게 예상한 대로네요. 샤이 리브의 솜브라 트레이서 포지션이 정말 잘 들어갔고, 반면에 예. 상하이 드래곤즈는 아나를 기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템포를 줄 수밖에 없는데, 항저우 스파크에게 선템포를 넘겨준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항저우 스파크가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리브 선수의 트레이서는 역시나 명물허전이고요. 그리고 샤이 선수와의 듀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안정감은 더더욱 좋아졌고, 또 몽크 선수의 야, 푸나이가 키를 좀 많이 만드네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뭔가 한타가 길게 늘어졌을 때 애매한데? 라고 할 때마다 터졌던 게 몽크 선수의 푸나이 변수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상하이 입장에서는 힘이 많이 빠졌죠. 네, 이런 부분에서 상하이 드래곤즈는 상대적으로 합을 맞추면서의 이렇게 큰 변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오늘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급하게 영입이 된 이리스 선수라든가 포지션 변경을 하게 된 플레타 선수라든가 뭔가 이 합을, 앞뒤 라인의 합을 좀 빠르게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중계를 하게 될 텐데, 자, 이런 기세라면 상하이 드래곤즈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도당하는 이런 구도가 혹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어지는 2세트 경기에서 항저우 스파크는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앞서서의 경기는요, 항저우 스파크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 전에 먼저 이 두 선수들의 방금 전 경기였었습니다. 자, 오아시스에서의 경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저 어떻게 보시나요? 아, 확실히 뭔가 윈선 구도에서 이기는 팀에서가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다이브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플레타 선수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딜라인 교환을 시도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인데,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스탯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또 구시 선수였었고, 팀합적인 측면에서 상하이 드래곤즈보다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 리브 선수의 트레이서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 이 선수는 트레이서 괴물입니다.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서 괴물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저 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준비된 두 번째 전장 왕의 길을 떠나볼 텐데요. 상하이 드래곤즈의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이 드래곤즈는 지금 사이드 솜브라 트레이서에 많이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한조라든가 이런 뭐 히트스캔 메인 딜러 중에 영웅을 기용을 할 거라면 그냥 아예 딜라인까지 단단하게 뭐 브리기테라든가 파티스트라든가 그냥 진짜 받는 조합 아예 그쪽으로
컨셉을 돌려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명확하게 하나의 컨셉을 정해라 네. 라는 것도 확실하게 또 경기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앞서서 보여준 리브 샤이 조합 뭐 누군가는 뭐 샤브샤브 조합이다. 근데 그거는 너무 좀 포스가 떨어지잖아요. 일단 내일 저녁은 제가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립샤이 조합이 립샤이가 좀 더 괜찮죠? 립샤이 요 두 명이 이번 경기에서도 어떠한 메타가 오더라도 가능한 조합이다라는 게 저는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포지션을 돌려서 영웅을 기용했을 때도 구멍이 안 나요. 이거 그 너무 잘해요. 사실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그게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왕의 길에서 또 어떤 조합을 가지고 본인들의 재능을 뽐낼지. 하지만 여기 상하이 드래곤즈 본인들의 준비된 모든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특히 항저우 스파크는 오늘 한번 연습 때부터도 좋은 얘기만 많이 들렸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욕은 안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샤이를 위한 샤이가 안 한다네요? 굳이 그런 거 하지 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이러고 네.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돼요. 리브의 에코 이거 얼마만에 보는 거 심지어 에코 메르시예요. 저 원래 알기로는 여러분들 메인 히트 스캔 장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네. 아무거나 다 아는 선수입니다. 네. 갑니다. 와, 이 손길 발맞춰야 돼요. 현재 수단이 지금 아나를 제외하면은 예. 한 주밖에 없는데 한 주는 사실 히트스킨이 아니다 보니까 견제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숙!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그 새사냥! 이야 나는 새를 떨어뜨려버리는 네. 네, 멋진 화의 솜씨였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시작 분위기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브리게트 같은 거 있으니까 받아치기도 괜찮아요! 이래서까지! 이런 식으로 받아낼 조합은 가면은 단단하게 그냥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밀어내는 게 좋겠죠. 네, 바이퍼 선수만 프리롤이고 남의 선수는 대체로 좀 버티는 자 이런 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바이퍼 선수가 지속적으로 샤이 선수의 발을 묶어주고 구시 선수의 그 체력을 갈가내주면서 딜레이까지 오지마 오지마 네.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이런 와중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화살을 희수 선수가 계속해서 쏴주고 있습니다. 이 대체 그 자리 밀립니다. 에쿠메레시로 자리를 잘 밀어냈고 이거 플래터 하트를 빨리 안 되면 뒤로 자리 내. 파이퍼. 저 흐름 좀 바꿔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항저우 스파크가 에쿠메레시로 이득을 전혀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상하이 드래곤즈가 대치 싸움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그래도 샤이가 좀 펄스를 왔지만 수비 굉장히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상하이 드래곤즈인데요? 근데 이거 바이퍼 걷어내고 이후에 딜라인 다이브 보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 다시 속도! 그쵸 이게 에코의 화력이에요! 네 순간 이걸, 체력이 뭐 절반 되긴 이거 없어지는 거죠? 네 이거 보고 쓰는 거거든요 에코라는 영웅 자체가 예 이 한방 녹이기 예. 하나보다 나은 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 구시의 선수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한 자리 또 이수! 나는 다시 한번 이거 용의 일격으로 구할 일단 못 끊긴 했는데 네 봐봐 구시 자요 그리고 못 잡습니다 나도 투어 됐어요 플랜트한테 근데 이미 뒷라인이 접근하고 버렸기 때문에 예 혼자서 이거 사실 많이 힘들죠 플랜트 그렇습니다 저 원시의 분노로 시간을 벌어주고는 있습니다 이거 눌렀어요? 이거 좀 아쉬운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그 디바를 하려고 아마 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 픽을 일단 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대로 윈스턴으로 다시 한번 좀 가지는 모습이고 자 복제 갖춰진 리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한조는 팔이 좀 너무 짧다 물론 견제는 잘했지만 좀 더 수월한 애쉬로 변경을 해왔고요 또 히수 선수 하면 가장 잘하는 뭐 두 영웅 뭐 대표 영웅 중에 하나가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쉬랑 한조 원래 잘하잖아요 시그니처 픽이잖아요 예. 예. 자 다시 한번 히수 선수가 철옹성 같은 그런 수비 라인을 형성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항저우 스파크도 이게 먼저 들어갑니다 자 뒷다이 밀어주고요 근데 일단 원시에프도 직결로 버틸 수가 없는 히수입니다 진짜 이거 리브도 와 더블 히수 와 더블 원시에프노 이거 아프죠 뼈 아프죠 예 야 계속 쫓아가는데요 생존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그 강남진의 직결로 다이브를 받아
낸다는 거였는데 약간의 인격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을 벌지 못하고 결국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대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번 턴에 희수가 예. 조금 리브를 괴롭혀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한타 길게 가면 몽크의 나노가 또 먼저 옵니다. 게다가 업체들 협정력으로 뭐 발키리도 오고 있고요. 예. 펄스 폭탄은 일단 빗나가야 상하이 들어온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나노랑 발키리가 거의 다 온 상황이죠. 항정우 호시탐탐 트레이서가 측면에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변수를 내지 못하면 궁극기 싸움에서 약간 밀리는 거거든요. 상하이는 그렇죠. 자 구치 선수 케어가 됐고요. 아 나노 왔어요. 나노 왔어요. 나노 오신가요? 아 근데 오히려 이거는 플랜타가 또 템포 잡아서 일단 시간을 잘 아하 발키리 너무 깊은 코너다 보니까 예 지원이 안 됐죠. 이러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자리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오히려 그냥 발키리만 쓰면서 무난하게 힘으로 밀어냅니다. 와 파크.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그 다음 다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 좀 매끄럽게 들어가네요. 네. 그래도 방금 써주면서 플랜타가 지켜주는데 네. 도착! 아하. 이건 좋았습니다. 잡기는 네. 잡았어요. 물론 여기서 기세를 한번 꺾어내고 중요한 자리를 못 먹게 리브 선수를 잡아낸 건 좋았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더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밥이 왔고 3점까지 허락하면 안 되는 상하이 드래곤 입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플랜타 선수가 열심히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상하이도 나노도 왔고 원시 분노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턴을 좀 더 수월하게 많이 벌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희수를 위한 네. 자 다시 한번 더블 윈스턴 나노 윈스턴인데 힐러 라인 보여줍니다. 아 이거 뒷라인 아 못했어요. 역으로 와 그래도 항조 스파크 희수가 랭사 뭉크 잡아 이거 뒷라인 완전한 교환이죠? 이거는 굉장히 잘했네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윈스턴까지 떠내주면서 이거 어떻게든 밀어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발이 느린 힐러 두 명을 잡아내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상하이 드래곤즈입니다. 야 그래도 이게 상하이 드래곤즈가 뒷라인을 잡아내고 간 거기 네. 때문에 이게 또 재밌는 게 보통 몇몇 분들은 차이 선수도 거의 히트 스캔 위주로만 좀 유명한 느낌이잖아요. 암호를 한다니까요. 여기! 근데 몽크 잘났다. 이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큰 샷이죠? 예술적인 샷이에요. 예. 와. 스파크가 몽크 잘냐타를 들고 왔는데 예. 이거 뭔가 리브 선수도 뭔가 픽의 변화를 준비했다는 건가요? 지금 조합은 약간 애매하거든요. 와 희수!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말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렇게 앞라인이 시간을 벌어주니까 공간을 열어주다 보니까 히스도 하나 둘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플레이오프도 한번 갈 정도로 히스 선수가 할 때 해주거든요. 그렇죠. 메인딜러 변수 히스 지난 시즌에 정말 많이 내줬습니다. 소전으로. 자 그걸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나와주고 있습니다. 3점까지는 이 정도면 막아낼 만한 주지 않을 만한 상황에 상하이 드래곤즈고요. 그렇죠. 일단 이 친구 밀어내는 움직임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플랜타 오신 분으로 먼저 다이브를 했는데 네. 그래도 푸시 잘했죠. 자 퍼스트까지 제대로 들어가면서 저 진행을 붕괴시켜주고 있는 상하이 드래곤즈. 앞경기보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러면 항조 스파크도 리브 올 때까지 한번 접어야겠죠. 플랜타 선수도 좀 안정적으로 이 라인에서 잘 형성 중이에요. 순간은 부조와 푸시 매섭게 와! 나도 케어가 됐어요. 이걸 강제로 살렸습니다. 그쵸. 근데 항조 스파크도 특별로 앞라인 땡겨주면서 폭번식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와 히트만 노리네요. 세 명이서 이거를 구제가 그냥 배달을 아예 본인 군대 쪽으로 해버리니까 견딜 수가 예. 없었죠. 자, 이런 플랜타 선수도 위기죠. 나올 수 있나요? 나기 어려운 상황. 위기가 없어서 마무리가 이렇게? 근데 이거 마무리가 되죠. 네. 자 이제 리브 선수가 애쉬입니다. 네, 그래도 방금 전턴의 항조 스파크가 집결과 초월 동시에 눌렀기 때문에 상하이 드래곤즈도 여유롭게 좀 막아낼 수 있는 턴이 왔죠. 궁극기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좀 막아낼 만하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변수 싸움이에요. 이런 밥까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 턴이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 제니아타가 있는 항조 스파크가 화력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도 상하이 드래곤즈가 앞 경기보다 이거 안정감이 딱 생기는 그런 삼거점인데요? 그렇죠. 중간에 딜라인이 터지더라도 예. 딜레인과 교환 구도로 가다 보니까 마냥 불리하게 지지 않아요. 자, 그래도 리브 선수의 이 밥 턴. 서포터들의 지금 궁이 없습니다. 이 밥턴이 어려운데요. 일단 밥턴. 밥으로 제가 바이퍼 잡아내고 이러면은 플래터도 원시 분노가 없기 때문에 거점 유지 무리하게 못 해주거든요. 네, 기댈 만한 것들이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 상하이 드래곤즈입니다. 이러면은 터치해야 되는데 제니타 디바가 같이 있는 항조는 화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플래터에 잡히면 이거 3점까지 들어가는 분위기. 물론 바이퍼 부자 못 쓰고 왔어요. 바이퍼 결국 3점까지 추가 시간에 들어가고 있는 항조 스파크입니다. 본인들의 턴을 확실하게 살리네요. 그렇죠. 상대방의 조합이 이렇고 궁극기까지 계산을 해서 이러면 우리가 지금 젠야타랑 디바 같이 넣으면 기본 힘싸움에서 유리한 거 아니야? 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조합을 잘 바꿔왔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플레이에서 이 장면. 방 안에 두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요. 방벽 생성기가 두 개예요. 여기 얼마나 WS는 요거 약간 좀 무섭죠. 이 좁은 골목에서 여기 이제 한 명은 딜라인 힐러 라인 이격시키고 한 명은 딜러 잡고 이론상 최강이네요. 그러네요. 게다가 더블 소위 호빵이라고 불리는데 예. 이렇게 나오니까 뚫을 재간이 좀 없을 정도로 잘했는 플레이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도 상하이들을 보니까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안정감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정감이 생기니까 희수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벌리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상하이 드래곤즈도 추가 시간에 3점을 내준 거니까 뭐 충분히 갈만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경기 이번에 또 트레스 바꿔서 하네요. 리브 선수가 트레하고 사이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리브 선수는 원래 서브 딜러였어요. 그렇죠. 원래 서브 딜러였다가 근데 워낙 뭐든 잘해서 이것저것 하던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위도우도 하죠. 그냥 암홀합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상하이 드래곤즈 공격턴인데 날카롭게 포커싱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솜브라 트레이서를 기용하는 항조 스파크는 거리를 좁혀야 되고 상하이 네. 드래곤즈는 거리를 벌려야 되는 한조인데 공격 입장에서 거리를 벌리기 약간 더 수월하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또 상하이 드래곤즈는 탱커에 지금 플래터 선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교체 멤버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든 또 이겨내야 되겠죠? 그냥 희수도 솜브라 들고 와서 그냥 완전한 미러전이 됐어요. 자, 여기서 뒤에서 몽크? 한번 노려주나요? 아니면 누구? 딜라인 먼저 흔들어주겠다 이거죠. 그냥 암라인사 먼저 걸어요. 근데 녹여버리겠다. 근데 필라타 해킹이 힐면 체력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네,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예. 자, 이러면 다시 한번 플래타를 기다려야겠죠? 이러면은 윈선이 없다 보니까 그 영역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어느 지역을 좀 뚫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가져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러면은 일단 상하이 드래곤즈는 희수를 돌린 이후에 아까 상조스파크가 보여줬던 딜라인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뛰어버린다거나 그런 움직임 나왔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자,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리브 선수 벌써 펄스예요. 그래도 지금 차근차근 앞라인 갉아먹으면서 자리는 잘 밀어냈거든요, 상하이 드래곤즈가. 네. 이리스 힐벤의 포커싱! 다시 한번 물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범이 쫓아오게 된 구시! 이러면 물론 쉐가 잡히긴 했지만 항조스파크의 딜라인이 워낙에 안정적인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지금 네. 좀 막았죠. 자, 트레서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서 뒹굴하는 거 보세요. 플래카 이거 시간이 계속해서 끌립니다. 그렇죠. 이것도 차이가 잡혀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줬어야 됐던 턴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서로 뭐 기본적인 기술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요. 자, EMP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차이 EMP! 샤이 포커싱 잘 들어갔고 이후에 항조 더 봐야겠죠? 자, 선의 MP로 샤이를 잡아냈습니다! 이러면은 항조 스파크가 이제 나누도 있고 자, 성공! 이러면 좀 힘을 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거 교환을 못 내면 이거 상위들이 먼저 이대로 플래터가 없어요! 리브 선수가 펄스를 이렇게 제압을 하는군요! 심지어 바이퍼도 역행이 없는 상황이라서 뭔가 영역 싸움 크게 잘 못해주고 이러면은 역으로 EMP 포커싱! EMP를 견딘다면요? 잘 흘려냈고 오히려 나눔 바이퍼 이어갑니다. 자, 집결을 투더도 거의 비슷하게 차고 있습니다. 근데 두자가 원시의 분도로 스킬이 빠지니 히스 준비를 해주고요. 와, 이거 집결 켰는데 이거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상하이 드래곤즈. 그렇죠, 이제 집결 키고 견뎌내면서 아이디의 인파이팅 바보자라는 건데 이제 한쪽으로도 집결이 있다 보니까 집결 끝날 때쯤엔 지를 거예요. 예, 이렇게 완벽한 집결 턴이에요. 일단 양팀 하나 힐벤 주고 받았는데 문제는 공이 한쪽이 더 잘 됐어요. 서로 간의 템포 조절 이거 맞나요? 여유가 철철 넘칩니다 지금 항조 스파크. 물론 희수 선수가 시작을 선 EMP로 턴을 가져와 주면서 예. 그림은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궁극기 보유하고 있는 궁극기에서 약간 체가 났다 보니까 길게 갔을 때는 결국 유지력이 좋았던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던 항조가 이겨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바이퍼 선수가 펄스 있고요. 그렇죠. 상대방 궁이 없을 때 여기서 해야 됩니다, 상하이 드래곤즈. 네, 그리고 희수가 EMP가 더 빨리 와요. 이거 천천히 희수 EMP 모아서 한쪽 강하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딜이에요? 이러면은 EMP를 써도 호응이 애매하죠. 근데 EMP 썼어요. 자, 그냥 잡았습니다. 굳이 잡으면 크죠? 그렇죠. 이러면은 전선 유지 안 되고 반면에 플래타는 원시 분노가 있다 보니까 네. 상대방 딜라인 충분히 지령 붕괴 가능하고 포커싱까지 이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체력 관리 안 되겠고 랭타를 아직은 잡지 못했고 근데 이거 나누 왔거든요. 날라갔어요. 이거 기회인데요. 그렇죠. 이거 기회 완전 열렸죠. 그렇죠. 상하이. 와, 얘들은 무너질 뻔도 했었는데
야 거기서 슈퍼 세이브가 될 뻔했지만 궁이 그냥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 이거 어 근데 이거 하나요? 어? 아, 안 아니 설마. 예, 예, 아니 설마요. 공이 안 돼요. 예. EMP를 쓰더라도. 그렇죠. 힐러 두 명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좀 포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뭐 썩 맞는 상황은 아니에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러면 희수. 그럼 희수. 이렇게. 아, 그렇죠. 이 송브라트레이서 미러전 구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 그래도 오, 바이퍼. 슬슬 확실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퍼. 그렇죠. 이거 힐러 끄는 거 정말 가치가 다르거든요. 네. 힐러 끄는 게 가장 좋은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힐러가 느리다 보니까 리그룸을 기다려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리그룸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화물을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어 그래도 최대한 구시의 선수가 앞에서 시간을 끌어주고 빠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나노턴도 이번에 상해 드래곤 좀 괜찮네요. 그렇죠. 더... 근데 문제는 샤이에 EMP가 있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그 상해 입장에서 제일 최악의 구도는 EMP와 나노가 교환이 됐는데 하나 지는 거. 이런 건 좀 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또 상해 드래곤 입장입니다. 어, 근데 대기하고 있어요. 샤이 대기하고 있죠. 네. 어디서 아 이거 점프 빠진 거 봐가지고 플레타 1위고! 자 그리고 플레타에게 확실히 킬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도 상하이도 이번에는 그냥 내주고 나노 안 눌렀죠. 이야 참 그 오버워치 리그에서요 그 여유라는 단어랑 참 어울리지 않는 게임이죠. 네, 그런데도 여유가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좀 대단한 겁니다. 자 반면에 상하이 드래곤즈는 계속 마음이 타들어가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전 스파크는 본인들의 앞에서 궁극기를 먼저 털어냈다 보니까 네! 선택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번다거나 변수를 보려고 앞에서 위치를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자 리브 선수를 어떻게 좀 잘라줄 수 없을까요? 아 이거 아까 보여줬던 그런 바이파이 변수 이런 거 한번 나오거나 희수의 선 EMP로 뒷라인 궁극기를 뽑아내면서 한 타를 이긴다 이러면은 많이 유리해지죠. 네. 상하이가 여기서 서로 이렇게 눈싸움 오래하는 것도 모두가 손해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오히려 궁극기가 밀리던 항저우가 예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진심 모드가 아니니까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아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 큰일 났는데요. 희수 EMP 썼어요. 그런데 이득을 본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4개의 공 차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죠. 그렇죠. 이러면은 물론 상하이 드래곤즈도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노 윈스턴, 나노 트레이서로 딜라인 강하게 볼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엄청 유리했던 구도가 될 수 있었는데 와, 네. 많이 유리하지 않게 싸워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거의 마지막 턴, 마지막 턴인데. 궁극기 활용도 굉장히 좀 손에 안 보면서 싸워야 겨우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화물 멈춰 있습니다. 이제 가야죠. 그렇죠. 마지막 턴이에요. 자, 마지막 턴 어떻게 들어갈 준비합니까? 힐벤? 아, 힐벤이다 보니까 턴 한번 살짝 더 밀리죠. 더 이상 뒤는 없습니다. 한번 한 차지만 그대로 끝! 갑니다! 그렇죠. 시에 먼저 뛰었어요. 50분도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손톱을 잡아줬죠. 자 벌스 바이퍼. 아 이거 쉽게 붙자 정말 큰 거였죠. 바이퍼 이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면 나는 일단 사용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상해 일단 상해 이러면 상해들이 보주는 이게 아끼면서 바이퍼 이대로 힘싸움 이기는 게 베스트죠.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필요했습니다. 어 바이퍼 이거 1등 상 완전 100 정말 100점짜리 예 네 자 이러면 여기서 그렇게 두 개 보유하고 있고 이거 할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상하이 드래곤즈는 화물 밀다가 나노 민스턴으로 템포를 끊어가면서 가야 돼요. 샤이의 EMP가 오기 전에. 자 플레타의 드리블, 이리스 선수의 변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하이 드래곤즈 이번 턴인데요. 아니면은 아예 플레타는 그냥 뒷라인을 묶어주고 나머지가 뒷라인에서 EMP를 받아내고 예. 나노로 견뎌낸다든가 이런 옵션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턴만 이기면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2단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샤이 EMP 왔거든요. EMP 왔거든요. 이러면은 나노를 줘도 견디지를 못하죠. 포커싱의 정석이었습니다. EMP와 함께 상대방을 쓰러뜨리면서 이렇게 결국 2점을 획득하는 팀은 바로 항저우 스파크입니다. 아 결국 마지막에 숫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유리하다라는 생각으로 다이브를 먼저 뛰었던 상하이였는데 그 반응을 그 살짝 EMP가 되면 어떻게 EMP를 맞았을 때 체력이 순간 폭발적으로 줄어드는 거에 대한 뭔가 대처가 네. 아직까지는 약간 아쉬워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 이 항저우 스파크의 완급 조절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이런 티켓타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모습이었었고요. 그래도 상하이 드래곤즈 이 다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만 EMP에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렇죠. 확실히 뭔가 솜브라 트레이서의 사이드 주도권 장악 능력이라든가 EMP를 썼을 때 포커싱 능력 그리고 궁극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상하이가 맞습니다. 과연 이번 다음 경기 상하이 드래곤즈의 승리 마크가 이 뒤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는 3경기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준비된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항저 스파크 예상대로 강하다. 자,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상하이 드래곤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좀 변화를 좀 꾀해야 되는데 손브라이 두 명의 스탯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딜량은 뭐 히수 대단했네요. 확실히 뭔가 히수 선수가, 그러니까 샤이 선수는 딜량은 낮은데 처치가 높고 히수 선수는 딜량은 높은데 처치가 낮잖아요. 이거는 예. 어떤 탱커를 많이 갈아줬다라는 거예요. 아, 그만큼 네. 뭔가 뒷라인의 포커싱보다는 앞라인에 대한 압박을 같이 넣어줬다라고 보이는 지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치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샤이 선수는 대체로 어떻게 보면 손브라를 통해서 은신을 최대한 활용을 했었고 팀원들과 함께 해킹 혹은 뭐 궁극기를 활용을 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보다 데스는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 그러니까 두 선수 다 경력이 이미 많은 선수다 보니까 네. 말씀해주신 그런 안정감은 있는데 지금 상하이 드래곤즈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도 좋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EMP를 사용을 했을 때 포커싱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팀합적인 움직임이 약간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여기서 역전의 좀 시작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된 세 번째 전장 바로 하바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선 경기와 살짝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롱레인지 싸움과 이제 사이드에서 그 스나이퍼를 견제해 주기 위한 싸움. 이렇게 좀 3파전, 또 본대 이런 3파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네. 그 와중에서 희수 선수 오늘 애쉬폼 좋았거든요. 솔직히 굉장히 좀 좋았었죠. 네. 그 정도면 본인이 이제 스나이퍼 포지션에서 만들어내준다면 충분히 뭐 가능한 세트죠.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상하이 드래곤즈, 일단 상하이 드래곤즈 하면 동부 최강팀이죠. 그동안 역대적으로 모든 것들 종합해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즌 시작은 확실히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준비된 하바나에서부터 슬슬 폼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그 거리를 조절함에 있어서라든가 앞라인에 이런 포커싱 뭔가 궁극기 분배가 약간은 애매했던 상황이 드래곤즈이기 때문에 예. 기본기 싸움을 여기서 탄탄하게 가져간다면 말씀해주셨던 그런 역전 충분히 가능하겠죠. 새로운 상하이 드래곤즈의 모습을 상하이 드래곤즈를 좀 응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 한 명 미쳐날뛰면 어떤 팀이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 립 선수가 막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런 새로운 드래곤들은 또 어떠한 또 색깔을 보여줄지 그게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세 번째 경기 어떨지 경기적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두 팀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상하이 드래곤즈. 두 팀 다 이 조합. 황저우는 지금 이전장에서 라인하트 러시아 이거 오랜만에 보죠. 이전장에서. 네. 자, 시간 벌기 위해서 자, 입구에서 예, 입막 전략 일단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상하이 드래곤즈는 오히려 역으로 그냥 조합 변동 없이 그냥 살짝 다방면에서 돌려깎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바이퍼스는 원래 또 겐지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렇게 한조와 겐지 시마다 조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관건은 상하이 드래곤즈의 본대가 거리 조절을 얼마나 잘하냐예요. 그렇습니다. 자, 샤이 버티면서 시간 버는 중. 자, 체력 요동치고 있는 구쉐. 근데 이 시간이 끌릴수록 구쉐의 방벽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급해지는 건 항조 스파크죠. 자, 이런 강남진과 히스 손에서 변수 나오나요? 그렇죠. 자, 아직은 아직 애매합니다. 네, 아직은 양 팀 다 그냥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구쉐 체력 순식간에 내려갔죠. 이런데 혹시 몽크가 증포 매트릭스 오면요 그 전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이제 빅벽도 빠졌는데 그 전에 이득을 못 봤어요 항조가. 그러다 보니까 자, 불사 빠졌습니다. 불사, 아하, 그렇죠. 자, 킬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하이 드래곤즈입니다. 이거는 상하이 드래곤즈가 침착하게 거리 조절 잘 해냈고 빅벽 턴의 이득을 보지 못했던 항조 스파크가 그대로 네. 화력에 휩쓸려 나갔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리 두면서 한 번도 흥분하지 않고 실수 없이 상하이 드래곤즈가 잘 맞받아쳤네요. 네, 사실 상하이 드래곤즈의 조합 자체가 느린 조합이잖아요. 근데도 거리 조절을 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운영을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라인하르트는 딜을 거의 넣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기가 상당히 좀 느린 상황입니다. 오! 파이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국 한정으로 움직여야 되는 항조 스파크가 예. 우선이 뻔하니까 그 사이에 출혈을 만들어냈고요. 자, 바이퍼 다시 한번 몸을 숙이면서 숨었습니다. 플레타? 밖으로 꺼냈습니다. 플레타? 그렇죠. 항조 스파크가 러쉬 조합으로 전혀 이득을 못 보고 있는데요? 예. 라인하트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라인하르트를 기용을 했으면 상대방이 거리 조절하더라도 예. 억지로 루시우 이동 속도로 붙었어야 됐는데 이도저도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조합사 시간 벌면서 비비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도 소리 방벽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강제한테 한 번 아! 용의 위치도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간적인 진통 매트릭스 활약에 그래도 소리 방벽이 눈보라. 자 눈보라 희수. 이게 1점까지 못 가는군요. 그렇죠. 결국 항저우 스파크가 한타를 그냥 지면서 모았던 궁극기를 한 번에 털어 넣었어요. 예. 그렇게 한타에서 여러 번 이득을 봤는데 결국 1점을 가지 못했다는 게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상하이 드래곤즈도 이제 윤검이 있는데 항저우 스파크 조합 상대로 겐지 혼자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겐지의 검보다 라인하르트의 망치가 더 길어요. 자 그래서 그 전 타이밍에 과연 검집에서 검을 언제 꺼내들까요? 파이퍼 각을 만들어줘야겠죠. 용검을 꺼내서 상대방의 스킬을 빼내고 본대가 이득을 봐주느냐 아니면 본대가 스킬을 빼내고 이후에 용검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킬댓에 따라서 이 조합을 성공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항저우 스파크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상하이 드래곤즈 용검도 있고 조어도 있기 때문에 한번 꽝 붙었을 때 견딜만한 근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요? 남에게 40초! 이거 최대한 그냥 대치 상황으로 스킬을 빼내거나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상하이. 맞습니다. 진포 매트리스 다시 한번 채웠고요. 용검! 보내드립니다! 챙겨주고 오히려 베르드 갑니다! 역으로 잡히긴 했는데 문제는 본대가 초중력 무기가 있다 보니까 본대가 견디는 힘이 대지문에 있습니다! 찍었어요! 대지문에 찍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밀리죠! 이러면 상하이 드래곤즈 1점까지는 들어가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런 기세를 계속 밀어야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상하이 드래곤즈는 마지막 힘들었던 턴을 뚫어낸 거기 때문에 이 스노우볼을 굴려야 돼요. 먼저 유리한 고지대 올라가서 상대방이 오기 전에 한쪽으로 방벽 갈고 뭐 바이퍼로 질풍참 긁어내면서 스킬 빼고 이런 운영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드라이버 역할을 해주고 있는 루시우 랭사 선수고요. 정면에 싸울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2층 좋은 자리 잡고 있는 희수. 일단 고지대를 바로 그냥 화물로 돌아서 그냥 화물 홀딩하겠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는 팔이 짧으니까. 네 가까이 붙는 게 문제지 붙기만 하면 우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선이 약간 크게 돌아가면서 이거 화물 일단 계속 가고 있거든요. 자 이리스의 증폭 매트리스입니다. 자 이 안에서 킬이 만들어졌군요. 이 증폭 매트리스 활용 못 견뎌요. 라인하르트 방벽 하나로는 녹여버렸어요. 그렇죠. 샤이도 고립. 플레타도 지금 포지션 잘 잡았죠. 플레타에 확실히 이런 느낌 좋습니다. 최소적으로 뭔가 변화가 오는데요? 그렇죠. 이거 항저우 스파크가 맞지 않으면서 거리를 좁히려고 오른쪽 제아로 돌았는데 상하이 드래곤즈가 그에 맞춰서 역진영을 빠르게 잘 잡아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플레타 선수의 이 시그마의 역할 이런 것도 확실하게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점으로 움직이다가 용의 일격으로 변수 날 수도 있거든요. 위험해요. 너희들 조합은 한 곳으로 다니지! 근데 잘 흘려... 메인 코드로 여기서 이렇게 이리스가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항저우 스파크 전부 체력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죠. 네. 자 메이를 해도 확실하게 이런 에임이 투사 체력도 좀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메이가 근접전에 좋은 영웅이긴 하지만 고드럼 헤드샷 이거 데미지 상당해요. 그럼요. 그 한 방 한 방이 오히려 캐서디보다 나은 점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이 뭐 많으니까. 자 이제 어느덧 거의 뭐 마지막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점에 들어오게 되면서 바이퍼 선수의 겐지가 아무래도 지형의 특성상 큰 힘을 쓰고 있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빙벽! 자 변수 만들 준비 중! 빙벽 치고 증폭 매트릭스로 앞라인 갈아내겠다라는 건데 몰랐어요! 코너에 몰랐어요! 이러면은 이런 마지막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한테 상하이 드래곤즈도 뭐 초월 중력 붕괴 용검 있고 항저우 스파크도 소리방벽 대지문세 눈보라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누가 먼저 궁극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궁극기를 털어내고 자녀 궁극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서로 간의 기술이 서로 간에 뭐 이겨낼 만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수를 만들 것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궁극기 가위바위보 싸움이에요. 맞아요. 그 가위바위보 어떤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상하이 드래곤즈 마지막 기회입니다. 용검이 있고요. 대지부세도 차오릅니다. 자 맞다. 마지막 싸움 볼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바이퍼! 너무나도 허무한 C9이 나왔습니다. 이거죠. 바이퍼가 터치가 될 줄 알고 남은 인원들이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궁극기 각을 쟀다가 순간 예상치 못한 화력에 그냥 가버렸죠. 이거는 사라졌죠. 리플레이 나오네요. 이게 아니네요.
여기서 플래터 선수의 시그마 활약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장치 범위 닿기 전에 공중에서 마무리해주는 판단 좋았죠. 네. 자, 결국 이래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만한 상황에 사랑해야 되는 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쵸. 왜냐면 궁극기가 워낙에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허무하게 네. 쓰지 못하고 한타를 그냥 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자,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항저우 스파크가 흐름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면 항저우 스파크가 수비 진영에서는 메이 라인한테 러쉬를 기용을 했는데 공격일 때는 또 구시아 선수가 있는 만큼 어떤 조합을 기용할지가 좀 많이 네.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채널에서도 C99,99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는 신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할 때 궁극도 몇 개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던 궁극기들 그러니까 그 밸류가 높은 궁극기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번 턴이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 갑니다! 와, 레킹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전황을 흔들어주기 위한 그런 픽들을 좀 해주는군요. 네, 이러면은 항저우 스파크는 전형적인 그냥 이제 뒤랑 양 옆을 장악을 해서 네. 뒤각 좁혀버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항저우 스파크는 참 힐러들 빼고는 서포터들 빼고는 확실히 상대방 귀찮게 만드는 조합이고 오, 여기 리브의 겐지 이전장에서 윈스턴이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네, 얼마나 어렵나요? 윈스턴이 이게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 스킬을 쓰고 낄만한 엄폐물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너무나도 긴 거리다 보니까 시그마가 필수처럼 되던 맵인데 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네,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상하이 드래곤즈 이거는 겐지를 힐벤 상하이 부산에게 여기서 이렇게 킬을 만드는군요. 심지어 이거 딜각도 좁혀졌다 보니까 이거 희소 갈굴이 없거든요. 네. 자, 딜각을 좀 재워주기 위해서 최대한 네. 구도를 그냥 망가뜨려 버렸죠. 네, 항저우 스파크 한 명 한 명의 캐리력이 대단합니다. 특히나 샤이, 리브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 히수도 이미 위도우로 이거 딜각이 좁혀졌으니까 위도우를 네. 못 쓰겠다 해가지고 솜브라로 바꿔줬고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 원래 한 0.9점에서 오래 버티는 게 또 이 전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바이퍼의 퍼스트한 변수 힐벤 포커싱 이런 게 아니라면 네. 나노가 빨리 와요. 근데 바로 붙창. 아니 오늘 펄스 부착률이 굉장히 좋아요, 바이퍼. 야, 바이퍼가 이렇게 뭔가 팀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씩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가면서 킬 하나 더 됩니다. 이거 정말 귀중한 시간 번 거예요, 바이퍼가. 이러면 사실 앞서 항저우 스파크가 했던 것처럼 그 이상을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바이퍼의 펄스 폭탄이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 몽크 나도 있죠, 샤이 EMP 있죠. 그냥 무난하게 궁극 게임 차이로 밀리는 턴이었는데 네, 저 그런데 이 부담감을 바이퍼 선수도 오늘 오버워치 리그 데뷔전입니다. 그렇죠, 데뷔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스 부착이 상당해요. 그렇죠. 필요한 순간 하나씩 해줬다는 게 큰 거죠. 자, 예비! 이리스! 근데 애매해요? 딜라인 좀 길었거든요? 하지만 나노 윈스턴! 재밌습니다! 이리스다! 딜라인 잘 견뎠죠, 상하이? 자, 이러면 오히려 카운터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이러면 돌아오는 히스! 원시의 운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구시가 딜라인을 계속해서 묶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힐이 들어가지 않았고 구시? 이러면 힐벤! 근데 힐벤 너무 잘 들어갔기 때문에 집게 지켜보기! 용검! 근데 용검! 리브! 리브! 와, 튕겨내기 심리전을 완벽하게 이겨버렸죠. 그렇죠. 상대방을 정말 떠나보내게 만들게 하는 이런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플래터 나노 받았어요? 이 박제가 저 어떨지. 이러면은 약간 더 궁극기 타이밍이 한 번 더 꼬이게 되죠. 그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느껴지네요. 예, 여유가 많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예, 이것은 바로 그냥 여유가 없음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네네. 자, 그 정도로 파상 공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항저우 스파크입니다. 리브도 이제 아무래도 그 겐지가 여기 지형에서 조금 어렵고 윈선이 있다 보니까 바로 캐릭터 예. 들고 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쉐 다시 한번 원시분의 그 펄스 파이퍼 플래터 힐뱀 힐뱀의 킹 당하다 보니까 바로 원시분은 누구밖에 없었고 자, 플래터 킹을 키고 마땅합니다. 렉타 자, 여기서 진영이라도 좀 붕괴시킬 수 있나요? 근데 문제는 이거 마 이거 EMP거든요. EMP 와요, 샤이. 근데 받아칠 만한 게 전혀 거의 없습니다. EMP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힐뱀으로 견디나요? 힐뱀으로 교환 보면 안 되네요. 이러면은 계속 갑니다. 예, 계속 질주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 다음 턴 나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조합이 기동성이 빠르다 보니까 마지막 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말씀해주신 궁극기 차이가 지금 맞아요.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 희수 EMP 올 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때까지 인구의 시간을 어떻게든 거쳐서 인내하고 버텨서 그렇죠. 희수가 지금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희수 EMP 거의 자, 다 왔거든요. 여기서 근데 나노 갖고 있죠? 그렇죠. 희수 EMP 채웠습니다. EMP 왔어요. 희수 EMP. 희수가 다 해줘야 됩니다. 아, 멀어요. 멀어요. 이 턴에 만약 킬이 나온다면. 그렇죠. 수면총 피하는 움직임. 자, 아직은 버티는 중. EMP. 와. 이게 됐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상하이들의 움직임 뒷라인 교환이 나더라도. 예. 그 상하이도 뭐 데려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막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또 많이 잡히면 이거 위험합니다 상하이. 그렇죠. 자, 리브. 아~ 오! 희수! 이야, 잘 견뎠어요. 잘 참았어요. 희수. 예. 뒤에 가서 문제 해결하고 다시 한번 또 문제로 와서 해결하고. 그렇죠. 바빠요! 더 바빠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오히려 나노톤의 희수 EMP로 이겼기 때문에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했던 궁극기 사이클을 끊어냈죠. 자, 이제 바이퍼 선수 또 서포트 공도 많이 있고 이거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업사! 아호예요! 슬슬 좀 펌이 올라오는데요, 상하이 드래곤즈? 그렇죠, 잘 흔들어주고 있고 예. 상하이 드래곤즈는 집결 나눠있기 때문에 어? 이 주 궁극기 스노우볼 굴려내면 충분히 예. 막을만 해졌죠. 한 점 따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예. EMP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이건 내용이라고요. 이러면 암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나노 집결을 켜봤자 견디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고 힐벤으로 집결 보냈고요. 샤이의 EMP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그래도 원시문도 안 되나요? 파이퍼? 파이퍼? 파이퍼가 이걸 나노 파이퍼? EMP는 샤이를 데려갔고 거점이 젤링의 데미든 여기서 원시문도 있습니다. 그쵸, 플랙타가 왔기 때문에 이거 원시문으로 유지할 줄 알 수 있어요. 이거 살짝 막았어요. 이거 버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러면 그쵸, 이러면은 항조 스파크는 그냥 다 뭐? 그냥 해요? 리브에 또 이상한 그냥 해요? 렌터! 이거 EMP! 복고식! 이건 서면 희소! EMP 있는데 두 발! 희소 EMP! 역으로? 캐릭터! EMP! 아! 오브젝트 키면서 잘 견뎌! 아! 이거 안 된대요! 정화의 방으로 없거든요! EMP를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스코어 3대 0! 이야!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항조 스파크 강합니다! 와, 마지막에 난전 집중력 싸움에서 저는 사실 항조 스파크가 궁극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한 턴 접고 마지막 턴에 가겠거니 했는데 예. 순간 나노를 랭사에게 투여하면서 순간적인 탱킹 역할이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EMP는 타이밍을 뻔하게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오브젝트를 껴서 피하고 역으로 들어오는 상대방 마무리시켜주는 항조 스파크의 침착한 움직임이 예. 너무 좋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상하이 드래곤즈가 거의 다 되나 싶었었는데 이걸 결국 마지막에 역발상이라던가 변화무쌍한 이런 여러가지 장점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 3대 0 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상하이 드래곤즈의 반격도 상당히 후반부로 감명가서 좋기는 했는데 승점을 못 따와서요. 네,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결국은 뭔가 그 앞라인과 뒷라인의 콜이 좀 많이 갈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윈스턴과 아나가 일찍 선상을 써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뭐 아구 트레이서라든가 뒤에 물려있다 보니까 그 예상한 만큼의 그 케어가 들어오지 않고 앞뒷라인 네. 둘 다 서로 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네. 문창씨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결국 마지막 상황에서 나와버리면서 이렇게 승점에서는 모두 다 항저 스파크만 따내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리브샤이, 립샤이 뭐 역시나 예상대로 강하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확실히 좀 매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항저 스파크는 그 들은 소문과 같이 정말 너무 강하고 소문에서 뭐 1, 2등 한다면서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핑크빛 물결을 자, 이거 충무로 WG e스포츠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준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팀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스타팀이 네,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끼리 팀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팀이죠. 그래서 플레이 오브 더 매치의 주인공 바로 리브입니다. 리브 오늘 그러니까 이제 항저 스파크는 그래요. 메인 딜러, 서브 딜러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선수가 그냥 DPS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리그에서 아무런 포지션에 상관없이 다 잘하는 DPS 떠오르는 선수들 보면 보통 뭘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브, 또 프로퍼 이런 사람 선수들은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히트 스캔이면 히트 스캔, 서브 딜러 투사 기준이면 그쪽으로 뭔가 특화된 선수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두 선수들은 아예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다 딜러 아니야? 예. 이렇게 묶어서 잘해버리니까요. 자, 그렇죠. 이 장면 다시 봐도 예술이네요. 아니 이게 뭐예요? 방 안에 가들어가 둘 다 막 팔을 흔드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 심지어 뛰는 타이밍도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수가 있나요? 명점에 나오나요, 여기? 요건데? 아이고, 무서워라. 아. 꿈에 나와요. 맞아, 이건 진짜 나올 만합니다. 아니, 뭐, 겐지도 잘하는데, 뭐, 애쉬하고, 에코하고. 와. 야, 뭐, 트레일가 또 메인인 것 같기도 하고, 겐지도 하고. 막. 심지어 여기서 들어오는 상대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EMP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상하이 드래곤즈는 이렇게 강력한 팀을 상대로 해서도 저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던데요. 그렇죠.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갈수록 합이 맞고 있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였거든요. 상하이 드래곤즈의 움직임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PO팀의 주인공은 뭐 당연하게 받을 정도로 오늘 잘했어요. 우와, 우와. 아니 파이널 블로우가 10분에 10점이요? 이야, 그 처치가 아니라 파이널 블로우예요. 예, 파이널 블로우가 그러니까 분당 우와, 분당 10킬 분당 1킬씩은 한 거예요. 아, 그렇죠. 분당 1킬. 그다음 대수도 없어요. 10분에 한 번 1.6. 이러면은 그냥 단순히 계산을 네, 네. 그냥 대충만 해봐도 뭐 분당 처치가 한 19 정도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우와, 이거 맞나요? 이게 맞죠? 이야, 이게 맞다고 눈 크게 뜨고 저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와, 너무 잘하네요, 진짜. 정말 괴물입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이 청두에서도 실제로 뭐 청버지죠, 청대 아버지. 네. 그렇죠, 그렇죠. 누구와 다 누워도 나는 갈 거야 하고 뒤에서 밀던 선수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주면서 지표가 거짓말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승리가 당연히 따라오는 모습이었었고, 반대로 그래도 상하이 드래곤즈는 3경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희망을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에 뭔가 아쉬운 실수만 아니더라면 분명히 마지막 네. 세트는 상하이 드래곤즈가 잡을 만한 기회가 많았던 전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항저우 스파크의 인상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소문에서 제 창식비, 창피셜 좋은 얘기 드는 팀은 다 잘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스코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서울 대전 첫 경기가 레전드였죠. 서울 더비에서 찐 서울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서울 다이너스티가 그렇습니다. 찐 서울을 유지하기도 했죠. 다음 매치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존심 대결이 앞으로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서울 임페리얼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서부의 왕 데일러스 피어리 광저우 차지에게 3대0으로 이격을 맞으면서 굉장히 아프게 이 동메 맛을 느끼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경기 내용도 꽤 광저우 차지에게 일방적으로 밀린 턴이 많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네, 자, 그 정도의 대결이 나왔었고요. 자, 마지막 경기는 방금 전 보셨겠지만 립샤이 뭐 그냥 예상대로 강하다라는 느낌이었었고요. 자, 변화된 항저우 스파크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반면에 상하이 드래곤즈 다소 아쉬운 그런 결과일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동부의 챔피언에 가장 근접한 영순위 팀이기 때문인데 일단 시작은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더더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순인데요. 광저우 차지가 색깔 1-2등 대결을 하고 있다고요? 어색하다 못해 이거 좀 소름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시즌 초반에는 워낙에 경기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적으니까. 않았다 보니까 예. 순간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광저우 차지는 사실 작년에는 그 초반에도 안 좋았죠. 없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때도 기억이 나요. 뭐 3승, 4승, 10몇패 뭐 이렇게 네네네. 예, 그랬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수들이 모두가 원래 있던 선수들인데 실력이 그렇죠.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 다이너스티는 접전 끝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 순위상으로는 아쉽게 3위인 거고 서울 임페네랄도 마찬가지로 2-3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순위는 4위. 아, 아직 이렇게 모든 팀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군요. 아, 확실히 뭔가 그 많은 팀들이 이렇게 리빌딩이 됐다 보니까 결과도 아직 짜릿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인데요. 델러스 퓨얼과 항저우 스파크의 대결. 아, 델러스. 광저우 좀 아팠는데 항저우 맛봐야 돼요.
그 샤브샤브 이거 막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평가로는 광저우보다 항저우가 강하다고 불리는데. 예, 그렇죠. 이러면 델러스퓨얼 좀 재빠르게 좀 이렇게 붙여 와야겠죠. 피드백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1패 팀들끼리의 대결이라 솔직히 아시잖아요. 개막전부터 리그를 몇 달 동안 기다렸는데 2패로 시작을 하면 팀 분위기 괜찮나요? 아, 너무 안 좋죠. 아, 1패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1패까지는 아,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이랬다. 화이팅 하자 했는데 만약에 2연패를 물론 세트 스코어도 중요한데 2연패를 한다 그러면은 약간 그 진실의 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벌써부터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한 팀은 안타깝게도 2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요. 오버워치 WDG 오픈 토너먼트가 지금 진행 중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참가할 수 있는 뭐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2주일이라는 시간이 약간 안 남은 건데. 네. 사실 미리 팀 짜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좋은 매물들은 빨리 제가 가져가고 연습을 맞죠. 많이 해야죠. 네, 그만큼 팀이 느리게 늦게 만들어질수록 팀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12일까지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해서 또 이게 뭐 프로 지향이라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면 평일에 이 다섯 명이 시간을 맞춰서 스크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시간이라도 한 판이라도 더 네. 많이 하는 게 이득이겠죠. 새로운 스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버워치 리그를 저희가 한 5, 6개월 만에 했죠. 네네. 이렇게 확실히 오버워치 리그는 다른 모든 오버워치 리그 중계도 재밌습니다만 특별함이 있는데 오늘 중계 좀 어떠셨나요? 아, 오늘 동부 개막전을 서울 더비전 시작하자마자 풀세트 이 접전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 새롭게 리베딩이 됐던 팀도 있고 안 된 팀도 있고 이제 서부에서 옮겨온 팀들도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이변들이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네. 끝에는 더 특별한 그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맞습니다. 2023 오버워치 리그 스프링 스테이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선수분들이 더 힘을 내는 그런 경기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오버워치 리그 함께해 주는 오버워치 라이프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문창식이었고요. 저는 진행 김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